네,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극적 회동을 가졌습니다. 큰 갈등은 봉합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무엇일지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혁신위가 잘 뭐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좀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어제 만남에서 겉으로 나온 발표는 상당히 뭐 서로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뭐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결론이 좀 어떻게 날 것 같으십니까? 아니 뭐 결론은 이미 난 것 같고 네. 지금 갈등이 봉합됐다 그러셨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무대에서 가신 것까지는 한 단락이 마무리된 건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갈등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뭔가 시간을 혁신할 시간을 번 건데 네. 그 시간이 이제 지났고 유예된 시간이 끝났고 이제부터 진짜로 테스트죠. 그러니까 뭐 저 정말 이 당이 총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도 국민의힘 평당원이지만 총선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5%예요. 예. 그리고 강서 선거에서 참패했어요. 그 뒤에 현재까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부터 혁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혁신안이라는 게 친윤 중진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 내각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초대 참모진 예. 내각에서 나오시는 초대 내각과 초대 참모진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 1기 내각은 네. 그 같은 철학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나와갖고 이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거 하고 있잖아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니까, 양지로 꼽히는 데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모든 언론이 그걸 비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적어도 1기 내각과 1기 참모진은 대통령과 명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이 어렵고 총선 전망이 어려우면 본인들부터 희생해야 돼요. 이게 네. 지금 친윤 그다음에 강서 선거를 참패로 이끈 지도부 그다음에 초기 내각 초기 참모진 이들 중에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다 좋은데 지금 네. 고집하고 있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배 구멍이 나서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조타수 잡고 배를 지휘하던 장교들이 어떻게든 이게 구멍을 막아서 배를 살려야 되는데 이 2등실, 3등실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두고 자기들이 지금 구명정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을 보고 국민들이 저 당이 지금 총선을 치를 거냐, 제대로 치를 거냐, 그리고 이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인부터 정말 희생하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받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케이스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사실 원희룡 장관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뭐 고향을 가든 아니면 기존의 자기 지역구를 찾아가든 조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한 데를 가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는 지역까지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라고 과시하고 다녔던 분들 그리고 선거 참패를 이끈 지도부 그다음에 초기 내각 장관 저 수석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치 세력이냐 이런 그 회의가 드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네 이런 네. 거죠. 아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개각 얘기는 뒤에 좀 여쭈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면 아까 좀 특정 지역이 좀 떠올라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정치 시그널에 나왔던 신지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분당을 두고 이제 다투는 모양새가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김은혜 전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갑자기 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까지 등장을 해서 분당을이 뭐 잘못하면 3파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 입장에서 강남, 서초, 분당,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 또는 뭐 우리 저 계속 우리가 그 가져왔던 네. 그 양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각에서 나오시는 분들, 뭐 참모들, 이분들도 억울하실 거예요. 자기들 그냥 일 열심히 한 건데. 예. 근데 본인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35% 지지율에. 그리고 저 우리 친윤들이라고 그동안 굉장히 과시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손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은 공천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배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 충격,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원희룡 장관처럼 나를 그 저 당의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셔라. 내가 장관하고 수석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으니 네. 당에서 알아서 활용하셔라라고 위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 아 분당 의뢰는 네. 이 사람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보내면 그거는 뭐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손 들고 자기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 있는 거는 지금 배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구멍을 더 크게 해서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일단은 총선 출마용으로 장관들이 대거 교체가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물밑에서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또 막 뭐 설득을 하다 보면 결단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개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성 많이 넣는 데만 조금 집중을 해서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이런 얘기가 좀 야당에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개각된 몇 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몇 면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겠죠. 지금 뭐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는 거는 야당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아직 정보가 잘 주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뒤에 있긴 해요. 예. 그런 거는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총선을 앞둔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2기 내각은 원래 좀 관리형이죠. 허리에 해당하는 관리형으로 이제 저 그 관료들을 많이 등용하고 이런 게 보통의 공식인데 지금은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그 엑스포 실망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저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방식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를 보여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엑스포 저 실망 이후에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국민들한테 어떤 안심을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지금 파리에 두 번이나 불러내고 네. 파리에 두 번이나 불러내면서 대통령 오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장관과 저 참모 중에 있었고 아무도 바른 소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태리 총리는 바로 코앞에 사면서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저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신 건 되게 잘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쇄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느낌의 내각과 참모 개편이 저는 이번에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실망스럽죠. 지금 보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그런 이후로 교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또 순방이 한 차례 더 있다 보니까 뭐 시기가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채널A에서 좀 취재한 걸 보면 박진 장관도 교체는 교체인데 경질이 아니고 나는 출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박진 장관도 그 만약에 그러시다면 예. 이제 국민들한테 아 저거 뭐지 이런 느낌을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자세히 모르죠. 누가 그렇게 대통령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한테도 박빙입니다. 이길 예. 수 있다. 네. 대통령을 이렇게 두 번이나 파리로 불러내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게 정말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얘기한 참모들이 쫘르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저 총괄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 지금 다 내각의 외교부 장관 하나겠어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라도 뭔가 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인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지금 굉장히 그냥 연속적 관리형 이런 식의 그 보통이라면 그거에 말이 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선 야 당도 변화가 없고 지금 지지율 30%인데 네. 이렇게 큰 실망을 국민한테 줬는데 어째서 지금 달라지는 게 없나 굉장히 지지자들이 가장 초조합니다 지금. 아...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인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리형으로 가니까 사실 뭐 당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좀 걱정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어쨌든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당 지지율 올리고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올릴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일단 없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못할 거니까 뭐 이런 것만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게 아니냐. 이번 선거는 예. 제가 이제 그 저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예. 이번 선거는 수도권 선거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로 결과가 결정돼요. 그런데 지금 35% 지지율로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은 정말 재난적인 상황이 올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물론 지금 믿는 거는 민주당의 그 우리 저 사법 리스크 가득 진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여기서 예.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인기에 저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35%를 가지고 45%까지는 올려야 이제 수도권 선거의 어떤 전망이 밝아질 텐데 거기까지 올리기 위한 정말 뼈를 깎는 변화가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체제로 그대로 유지될 것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35%가 이대로 가면 예.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총선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 여론하고 저당이 뭔가 바뀌고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네. 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숫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그 숫자가 지금 수준이라면 당장 원회에서 힘들게 수도권에서 운동하시는 원회 위원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아니, 본인들이 지금 나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태가 내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또 오면 지금은 뭔가 김기현 대표가 좀 계속 간신히 자기 체제를 좀 유지 중이지만 목소리가 좀 붉어질 수는 있겠네요. 아 지금 이 상태로라면 불거지지요. 예. 지금 원외 위원장들은 굉장히 약간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절망으로 가면 그 다음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 상황이 조금 뭐 그런 것 같고 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뭐 신경민 전 의원이 뭐 이낙연 전 대표와 워낙 가까우시니까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저 말씀이 신당 창당하겠다는 건지 뭐 안 하겠다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의 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전 당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거는 예.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죠? 아니 본인이 그 당의 본류잖아요. 네. 근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결심은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정말. 근데 아직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결심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정성에 있어서도 좀 의심을 해요. 좀 전에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되게 좋게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신 직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사법 리스크도 그대로고 예. 사당화하는 움직임도 그대로고 더 강해지고 사당화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동안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움직임을 보이시는 거는 그 공천 학살이 눈앞에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옆에서 정치를 같이 하시던 그 동료 위원들이 학살 당할 위험에 있고 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나서 달라는 뭐 그런 그 슬픈 눈길을 그러니까 이제 좀 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새끼 좀 살려도 예. 지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이재명의 사당화가 상당 부분 진척돼도 신당 창당까지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크게 갈등을 빚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동을 했을 때 공천권 뭐 네 사람 몇 명 정도로 좀 살려주는 어떤 그런 협상이 좀 있으면 잘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명락회동도 약간 뭐 그런 내용이 좀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예. 그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뭐 네. 김부겸, 정세균 이런 민주당의 본류를 형성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당을 살리고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결심을 하신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신당 얘기를 하니까 신당을 준비하는 당대표가 또 한 명 더 있어서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기가 사실 가능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만드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나와서 뭐 무슨 100%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27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탈당을 안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뭐 이준석 팩터, 이재명 팩터, 한동훈 팩터 이런 거는 다 곁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이 당이 정말 아, 우리 총선 치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 저희 뽑아주세요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1번. 예. 그래서 연말까지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당 창당 100%라고 얘기하면서도 탈당을 안 하고 있는 건 이 당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네. 안 나가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탈당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 당이 잘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이 당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35%로 계속 가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당부터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관위 위원장도 뭐 임명을 하고 공관위로 좀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혁신안을 좀 그 적극 수용하는 모습? 그런 좀 혁신적인 룰이 만들어지면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네. 빨리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을 모시는 거랑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계속 뉴스를 뉴스의 눈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고 당을 혁신하는 모습으로부터 좀 비껴나게 하는 용도. 네.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지금 우리 뭐 누가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뭐 저 혁신위원장이 됐든 공관위원장이 됐든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잘못했던 거를 어떻게 단절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예를 들면 수직적인 당정관계 그리고 지금 그동안 행세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35%가 됐다면 이 35%에 기여한 분들을 어떻게 단절하고 당의 새 얼굴을 국민들 앞에 내보일 것인지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모셔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인류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까지 하신 걸 보면 자기는 아랫목에서 커서 윗목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위에 당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신 네.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을 또 모시고 오면 공관위원장으로 그러면은 단절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누군가가 꽂은 당대표가 꽂거나 대통령이 뭐 저 이런 사람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그런 거를 다 쳐내고 국민들 앞에서 이 당은 총선 준비 됐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모셔져야 되는데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분이 모셔질 것인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네. 그런 분을 모실 정도의 그 철학과 비전이 분명한 지도부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고 조기 공관위를 띄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 당을 정말 눈에 띄게 혁신하겠죠. 예. 이제는 혁신이 아닙니다. 강서선거 진 다음에 직후에는 혁신 쇄신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총체적인 단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그 잘못됐던 것들과 좀 단절을 해서 진짜로 그러니까 새로 시간을, 태어나는 그렇죠. 시간을 지금 다 허비한 예.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 광서선거 이후에 지금 거의 두 달을 그냥 네. 이렇게 허비를 한 상황이고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민주당이 아무리 저기도 막장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2년 차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훨씬 불리합니다. 기본 판부터가. 네. 근데 지금 35%예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저 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분 얘기를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자꾸 공격하니까 이제 사실 송 전 대표가 젊은 시절부터의 그 못된 버릇 때문에 뭐 억대 연봉 수십 년 받고도 돈을 못 모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하면서 그 새천년 NHK 사건을 좀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술값을 낸 게 아니라 다른 선배가 술값을 대신 낸 거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일단 뭔가 지금 그 본인과 검찰 정부를 상당히 이제
1대1 구도로 놓고 본인을 좀 탄압받는 정치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쪽 세력은 뭐 땀도 안 흘려보고 내가 젊을 때 했던 고생도 안 해보고 그냥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1번 그586 세력이 좀 저 그 유사한 특징을 보이죠. 그죠? 지금 예. 공직자들이 그 5.18을 팔아서 사실은 그 본인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초선 배지를 단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저 양주 까고 먹었다. 이거는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더 문제인데 네 돈으로 먹은 거보다 남의 돈으로 먹은 게 더 문제죠. 예. 근데 그런 감각도 없어요. 이586 세력들은 네. 본인들이 이제 아직도 민주화 완장 차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를 아주 반민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네. 지금 21세기에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당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내보이고 우리가 거대 양당이 너무 큰 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축을 잡고 양쪽의 그 당을 견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윤석열 싫은 사람, 한동훈 싫은 사람 다 나한테 와서 붙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검찰 싫은 사람 이런 저한테 와서 다 붙으세요. 우리 그냥 뭔가 좀 그 검찰로부터 뭔가 저항해야 되는 뭔가 죄를 지은 거는 다 지금 이미 나왔는데 예. 그 사실은 쏙 빼고 검찰 싫은 사람 와서 붙으세요. 이따위로 지금 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당들이 다 독자적인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진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세력이 아무데도 없어요. 아, 지금 언급되는 당들 그렇죠. 중에서요? 이 당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 우리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보수당의 당대표였으면서 저 민주당의 당대표하고도 같이 당 만들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싶어요, 사실은. 아,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뭐 그렇게 된 반윤연대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연대고 자시고 예. 저는 지금 우리 언론도 되게 이 말 그 현장에서의 말만 쫓아다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있어요. 흥정만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저 정치가 망가졌어도 그 본질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그것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더라고요. 아. 지금은 안 만나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 본인의 정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평생을 민주당 깃발 아래서 뭐를 믿고 정치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정치가 진짜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저는 무슨 저 그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구도를 벗어나려면 이런 정치공학 100%의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정말 정치의 본질이 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좀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